박매님하고 같이 왔습니다. 저희 그 저희 바라던 등산의 회원님이시고. 네, 팔 다쳤어. 팔도 다쳤는데 다시 한번 부르겠네. 찾으세요. 네. 오케이. 오, 이거 뭐지? 그거 같아, 유체 이탈. 어, 네. 와, 대박. 어떻게 혼자. 오, 나. 가요? 자. 오! 아! 네. 어떻게? 나를 보고 있잖아요. 네. 여기에서. 오른쪽 아래. 오른쪽, 오른쪽 아래. 없는데요? 이렇게 해놓고 찍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협찬 받았어. IJ 마트 비봉점에서. 안녕하세요, 바라입니다. 오늘은 박매님하고 같이 왔습니다. 바라던 드론의 회원님이십니다. 충성. 오늘 그 드론을 전혀 모르세요. 박매님은 드론을 사용해본 적도 없고 찍혀본 적은 있나요? 없습니다. 아, 드론을 만져본 적도 없고 맞아요. 본 적도 없는 사람이에요. 네. 그런 사람이 FPV 아바타 모션 컨트롤을 사용해갖고 비행을 할 수 있는지. 멀미약 먹고 왔습니다. 그거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자, 꺼내보죠. 네. 아바타. 완전 귀엽다. 완전 기대돼. 그때 집에서 찍으신 대환장 파티. 녹화 안 할 거야. 녹화하지 마, 이런 건 흑역사야. 길게 눌러서 이득. 오! 오! 손도 달달달달 떨어지고. 그런데 박매님도 떨을 수가 있어요. 이거 이렇게 착용하시고 네. 뒤에 밴드를 조절해서 빛이 안 들어오게 하시면 됩니다. 근데 팔 다쳤어. 팔도 다쳤는데 잘 모르겠네. 찾으세요. 이렇게 이렇게 하고 와! 오! 오! 잠깐, 이 정도면 됐죠? 네. 극장 온 것 같은데? 아, 이거 머리 빼주시겠어요? 아, 제가 빼면 되네요. 우와! 오, 완전 신나! 아, 네네, 알겠어요, 알겠어요. 우와! 우와, 이거 뭐지? 그거 같아, 유체 이탈. 어, 네. 와. 대박! 어떻게 혼자? 오, 나 저기 있는데 내가 이렇게 찍고 있어. 어떻게 혼자? 조종법을 알려줄게요. 이렇게 잡고. 네. 땡기면은 앞으로 가요. 네. 전진만 돼요. 왼쪽. 왼쪽. 오른쪽. 오른쪽. 머리가 돌아요. 이렇게 제자리에서 움직이지 않고. 운전하는 건데 핸들이 있네. 아, 핸들. 얘는 멈춤 버튼인데 멈춤 버튼을 쓸 때는 이게 가만히 있어도 계속 조금씩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이걸 눌러놓으면은 조금도 안 움직이고 그냥 그대로 서 있어요. 착륙하기 전에 그때 한번 누르고 말 거니까 신경 안 써도 되고 얘 두 번 누르면은 시동. 시동 후에 누르고 있으면 이륙. 그리고 착륙할 때는 누르고 있으면 착륙. 이 빨간 버튼. 잠깐만, 왼손으로 해야 되나? 저 누를 건 없어요. 얘만 땡기면 돼. 아, 그러면 처음에 시동만 걸어주세요, 바라님. 시동. 분명히 다시 얘기하는데 드론에 대해서 개념조차도 없는 분이에요. 네, 됐습니다. 어, 나 이거 사고 싶어지면 어떡해? 축배를 들어라. 이제 이륙을 시켜줄게요. 네. 가요? 자. 네. 지금 나를 보고 있잖아요. 네. 여기에서 이렇게 하면은 옆으로. 아, 이렇게 이렇게. 아, 이렇게 하면 옆으로. 아, 나 그냥 고개가 왜 돌아가는 거야? 자, 이 상태에서 얘를 땡기면 슥 앞으로 가요. 그리고 지금 위를 보고 있는데 그 위를 보니까 위로 가는 거고, 아유, 막 가네. 아래를 보면 아래로 가고 그런 거예요? 이거 내가 아래 보면 안 돼? 안 돼요. 아, 이렇게 해야 돼요? 응. 얘로, 이렇게 하면 아래를 보고,
이렇게 하면 위를 보고 그런 거예요. 자. 다시 내려오려면 어떻게, 나 너무 높이 올라간 것 같은데? 더, 아, 저 정도, 저거보다 더 높게 올라가야 부딪히는 게 없어요. 아, 진짜요? 쓱 땡겨요. 어딘 거 땡겨. 이거를? 예, 쓱 땡겨. 쓱, 이렇게 한 상태에서? 응, 쓱 땡겨요. 오! 자. 아, 이거 너무 높이 올라간 것 같은데? 높이 올라간 것 같으면 요걸 쓱. 와, 대박! 그래서 우선은 이쪽으로 가야 되겠다. 아이고, 땡겨요. 땡겨요. 땡기면서 이렇게 하면. 앞으로, 앞으로, 앞으로. 앞으로. 넓은 대로. 넓은 대로. 이야, 신난다. 넓은 대로 가면 된다. 대박. 아, 어디 갔니? 너 어디 갔니? 아, 이거 어떻게 하지? 내려와. 직관적으로 생각하면 돼요. 어, 나 너무 신기해. 어떻게 앉아? 좀 불안할 때는 그냥 놓으면 돼요, 손. 예, 네, 그러면 멈춰요. 불안하면. 갖고. 어. 어디 있는지 몰라도 한번 잘 돌아다녀봐요. 아, 일단 내려와. 내려오자. 어, 너무 높이 올라갔다. 아, 이렇게. 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계속 내려가요, 그러면. 그만 내려가야 될 텐데. 짠. 됐습니까? 지금 어디 있어요? 몰라요. 우리 보여요? 우리가 어디 있지? 아, 아, 네, 여기요. 여기, 요, 여기. 우리 보여요. 이렇게 하고 내려올까요? 아니, 아니, 어디, 아, 저 위에 있구나. 아, 좀 내려와도 되죠. 저 정도 높이면. 그런데 내려올 때는 얘가 이렇게 봐야죠. 아, 이렇게 보고 하면은 네. 밑바닥 보고 있죠. 네. 거기에서 누르면 이제 보이는 대로 가는 거니까. 동그라미가 보이죠? 동그라미로 가는 거예요. 동그라미 위치로. 이렇게 더 틀어. 그렇지. 내려오자. 잠깐만, 찍자, 이거. 아까는 안 찍은 겁니까? 네. 자, 자 빨간 아, 버튼 딱딱. 딱딱. 하나, 둘. 자, 시동 걸렸고요. 네. 출발하자고. 근데 이륙을 하려면 누르고 있어야 돼요. 이거를 한 1초 정도 빨간 누르고. 거를? 꾹, 꾹. 됐습니다. 소리 나면은 제가 이륙을 하죠. 아하. 자, 이륙하고 뻥 뚫린 데를 바라보고. 아, 저거, 저게 그러면 드론 위치예요? 네. 동그라미가? 동그라미, 하얀색 동그라미가 드론이 그쪽으로 갈 거다라고 보면 돼요. 아하. 내가 갈 곳. 뻥 뚫려 있는 데를 보고 쓱 누르면서 가면 돼요. 쓱 누르면서 올라가서? 편하게 해요, 편하게. 어차피 오늘 프로펠러도 하나 갈아 먹었는데. 편하게. 편하게. 어, 되게 부드럽게 잘 가네. 달달달달달. 자, 길을 따라 가봅시다. 또 가봐요. 네. 이제 조금 장거리 여행을 갈 거예요. 어차피 지가 알아서 오는 걸 알았습니다, 내가. 좀 낮게 날아보자. 위험하다 싶으면 그냥 손을, 악셀을 놓으면 돼요. 네, 알겠습니다. 어, 속도도 나 약간 용기 생겼어. 속도도 좀 아까보다 더 내는 것 같아요. 팔을 다치고도 운전을 잘할 수 있습니다. 턴! 그렇지. 잘 됐어. 우회전.
아유, 고생했어요. 부딪힐 뻔했네. 깜짝 놀랐네. 이거 내가 영상보다 깜짝 놀라는 거 아니야? 막 부딪히고 막 그런 거 아니야? 아, 부딪혔어요. 하나도 안 부딪혔어. 오늘 소감은 어떠신가요? 날라봤습니다. I can fly. 영상을 봐야지 알겠지만 정말로 드론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비행이 가능하다는 건 진짜 놀라운 거예요. 오늘 끝나고 뭐 하시나요? 네? 밥 먹으러 가죠. 아, 그러시다. 밥이나 먹읍시다. 밥이나. 근데 오늘 뭐 명절이라 밤 연대도 없을 텐데. 저희 집으로 갈게요.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아바타 111 영상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11번째니까 아직 19번이 남아있습니다. 구독 안 하셨으면 구독하고 같이 보시는 건 어떨까요? 감사합니다. 끝. 이번 영상 재밌겠다. 이거 오늘 편집해갖고 바로 올라가. 아, 그래? 응. 완전 좋아. 아, 그거 왜 그러? 응. 방정이 메리트라고 방매예요, 방매. 응. 아, 왜 그 이런? 아, 이게 템플이 기울었나 봐. 어?